네, 제 옆에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예. 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그랬어요. 그 한동훈이 62%로 당선됐어요. 그렇게 한동훈을 당선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소위 친윤 세력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폭로하고 또 게슈타포 누구죠? 장해찬까지 나섰는데 당원들은 한동훈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첫 번째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서 이제 그 원칙은 깨졌거든요. 이한번 원칙을 깨니까 다시 원칙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게끔 이제 이 당의 정서가 돼서 당장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점점 이제 독주하니까 이게 당장 누군가 막아야 되겠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동훈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북 지역에서 이철우, 홍준표 등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이상 한동훈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있었던 이 국정농단 수사하는 것들 다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이제 원칙을 뒤늦게 얘기하는 건데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따랐으면 윤석열부터 받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타락했는데 완전히 정신적으로 타락시켜서 무조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만들었는데 야, 한동훈이 그래도 이재명 제일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여기서 먹혀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자체가 그렇게 세게 택한 거지를 않았다. 이번에요? 윤석열 밑에 있는 요 똘마니들이 지들이 먹으려고 했을 뿐이지 윤석열이 몸을 던져서 한동훈을 막진 않았다는 그렇게 겁니다. 봐야 예. 됩니까? 그랬으면은 아무래도 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인데 한동훈이 60%대 못 나오죠. 그래요? 몸을 던졌어요, 윤석열이. 적당히 견제하면서 적당히 받아들였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이요? 왜냐하면은 청담동 술자리만 예를 들면 딱 답이 나오는데 이 청담동 술자리가 이 완전히 지금 한동훈이 코너로 몰려가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 키를 가진 인물이 최명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박근혜 변호사인데 이세창 씨하고 엮이면서 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작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다고 막 집어넣고 이런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은폐하려고. 그 최명성 변호사가 지금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거 이 청담동 술자리 다 드러날 판이거든요. 그 최명성 변호사가 7월 초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네, 정부에? 그 정부에. 이건 뭐냐? 청담동 술자리를 은폐하고 유탐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아주 공작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명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한동훈이 SOS를 쳤을 거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윤석열도 걸려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둘은 범죄 공동체여서 본래 본질은 윤석열을 지켜줄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자, 청담동 술자리가 터졌다. 원희룡이 윤상현이 나경원이 왜 지켜줍니까, 이거를. 이거는 둘이 같이 걸려있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지금 이게 큰 위기인데, 김영철 한동훈한테는. 부장검사. 그게 특검제 4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위진교사가. 그 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은 이게 너무 많은 범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을 건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겉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원희룡이니 뭐 완전히 일단 뭐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검사 세력이 아니라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철규 이철규나 뭐뭐 이런 사람들 흔히 나오는 사람들 장해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동훈이 그 나와서 윤석열과 나는 생과 사를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인데 아니 검사란 직업이 군인입니까? 전투 나가요? 검사가 생과 사를 함께했다는 얘기는 수많은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죠, 같이. 그러네요. 그런 관계와 여의도 들어와서 처음 만난 관계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윤핵관들 자체는 새 판을 짜고 싶었는데 윤석열이 무기는 해줬죠, 너희들 하도록. 근데 윤석열이 세게 그쪽을 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무슨 이철규는 3.1 김옥균 천하 프로젝트도 가동시키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자기들 생각인데, 물 건너 간 아니, 근데 건가요? 그게 이제 이 윤석열이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다는 거고, 이번에 완전히 이제 쫓겨난 범보수 세력. 반 한동훈 운동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해야죠, 그걸 해야죠.
잘못하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해가지고. 예. 그리고 김옥균 프로젝트의 핵심은 네. 김영철 탄핵청문회하고 청담동 술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가 우리 이제 한 번에 그 댓글 탄핵 거죠. 댓글 공작. 댓글 공작.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민주당과 손잡아야 된다 하려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되는 그 쫓겨난 범보수라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까지 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정규재 정규재 대표도 그렇고 신의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좌파 손잡아야 된다고 지금 예, 성명서를 발표했고. 오. 근데 뭐 저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2년 뒤에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망하고 있어요?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네. 이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 국민의힘 기반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제 한마디로 쫓겨났잖아요, 완전히. 아. 가두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뭘 이제 들이받고 싸우든지, 아니면 네. 다시 머리 숙이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숙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이른바 스팔타쿠스의 이제 반란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도 언론이라든가 나타난 외향 모습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하여튼 간에 원래 본질은 네. 나중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이 아 너하고 나는 우리는 같은 배야 탔었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오전 지금 이제 속보가 한동훈이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막아내겠다고 이제 해서 어저께 저녁에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만찬했어 만찬. 아주 세게 민주당은 내부 분열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내부 분열. 바로 최상병 특검 맞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당대회는 쇼죠. 쇼를 한 거구나 한동훈이가. 예. 아 맞출 것처럼.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집권 하려면은 윤석열과 차별화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임기가 3년 남았어요. 문제는 차별화하기에는 좀 같이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차별화도 하겠죠. 근데 그 차별화가 윤석열이 묵인하는 수준에서의 차별화지.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가 차별화돼 고 수준 넘지 못하는 게 전두환 노태우 관계가 똑같아요.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범죄 공동체 아닙니까? 12.12 구태타 이렇게 네, 하나야 누구 하나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서로 칼부림 못하는 관계라는 거죠. 한동훈하고 윤석열도 검찰 구태타의 핵심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이 먼저 해먹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해먹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만약에 윤상현 정도가 이 뒤를 이었다 그러면은 예. 100% 윤석열 칩니다. 그 사람은. 윤석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아니 같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이 사람도 친박이고 이런데 아 친박이구나. 윤석열의 조작범죄는 왜 감춰줍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윤석열과 차별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조작범죄 다 파헤치죠. 근데 네. 한동훈만 못해 한동훈만. 원희룡은 지금 양평에 걸려 있어가지고 원희룡이 좀 그래도 좀 있는데 한동훈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원희룡은 왜 이렇게 날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양평 비리에 좀 너무 많이 개입해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도 범죄 공동체가 맞으니까. 근데, 아, 좀 들어와 있구나. 한 발 걸쳐 있구나. 근데 다만 그건 새로운 비리고. 네.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한 비리는 원희룡 같은 경우도 봐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건 무조건 한동훈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경원은 뭐예요? 나경원은 왜 나왔어요? 나경원은 정도 이제 쇼 네. 하다가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시장. 그래서 오세훈이 나오면은 대금 바텀 터치하고 근데 공천권을 한동훈이 갖고 있으니까 어제 그냥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끌어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당은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면서 영원히 파괴된 정당이어가지고 원칙과 룰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용역 사원을 데리고 온 거구나. 예, 예. 용역. 나경원은 뭐 적당히 자기 존재감 뭐 강인시키면서 뭐 얻을 거 많이 얻었죠. 그래요. 원희룡이 많이 잃었고. 그것도 민주당인가 거기서 그 뭡니까 그 청탁한 거 법무부 장관한테. 네.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범보수나 당 내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땄죠. 패스트트랙 문제를 책임지고 자기가 한 걸로 오히려 점수 많이 땄죠. 아, 내가 앞장섰어. 네, 그거 이제 뭐 수사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점수 딴 거죠. 그럼 어제 만찬을 했는데 한동훈뿐만 아니라 낙선 후보들. 또 다 불러왔고 윤석 또 술 한 잔 따라줬겠지. 근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이 심적으로 한동훈 너를 지금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죠. 원래는 한동훈하고 예. 최고위원들만 불렀어야 돼요. 아니면 한동훈 혼자 불러야 되는데 네. 떨거리 다 불렀다는 얘기는. 예예. 너는 넌 50분 1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한동훈도 그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윤석열이 3년 남은 현직 권력입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죠 여당에서는. 우리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그게 이 범진보 쪽 논객이 한동훈과 네. 윤석열이 분열돼서 싸울 거라는 제가 볼 때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거, 황당한 소리들을,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싶었더니 윤석열 한동훈이 국정농단 수사할 때부터 조작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어... 8월 달에 지금 열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김영철 부장검사 예, 예. 탄핵 청문회죠. 예, 예. 그거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 근데 이제 그게 김승원 간사가 네. 배우 한동훈을 짚어버렸다고요. 예. 김영철이 왜 한동훈이라고 짚었어요, 완전히. 오, 짚었어요? 짚었어요. 그리고 오. 최서원 씨는 네. 한동훈에게 책임 묻겠다고 지금 이제 증인 참여 신청서를 냈는데 한동훈 책임 묻겠다고 지금 해버렸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가실 거예요. 저도 나가면 한동훈 책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수하고 연대하다 보니까 예. 보수는 일단은 윤석열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한동훈을 먼저 책임 묻자라는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윤석열을 치겠다는 얘기는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 지금 당장은 보수가 안 돼서 윤석열이는 그 당시 술만 먹고 있었고 한동훈이 다 조작했다. 이렇게 컨셉 갔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일단 한동훈도 잡겠다 해서 예상대로 저하고 최서원이 나가서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게 나오면은 네. 당연히 한동훈은 이제 난타를 하게 되죠. 장시호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죠. 예. 그럼 장시호는 뭐라 그럴까? 장시호는 이제 이 최소한 네.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는 법원도 장시호가 거짓말했다 인정할 정도로 이 포렌식 과학적 검증 결과와 장시호의 주장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뭐 껐다는 시간, 켰다는 시간 다 안 맞아 들어가서 저는 장시호가 나오면은 이 거짓말로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아마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너무 명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시호는 근데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장시호는 지금 피의자 신분이어서 네. 국회 청문회 안 나온다 그러면 100% 도주의 우려가 돼서 아~ 네,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건 김영철 검사가 안 나오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장시호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요. 나오면은 뭐 인정하게 될 거다. 나오면 아주 대단하겠다. 인정하게 되면은 장시호는 위증을 누가 시켰냐 그러는데 그게 김영철이가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얘기예요. 김영철은 밑에서 딱가리한 거고 한동훈이라는 얘기예요. 네. 불륜관 김에 저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수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김영철 청문회를 보수 지식인 18명이 지지 성명을 냈어요. 그 보수 지식인 18명이 네. 지지하는 건 한동훈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건데. 그렇죠. 왜 한동훈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편법과 이 탈법 수준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서 정권은 만들었지만 보수가 엉망이 됐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파괴되니까 더 이상 이거는 지속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이제. 그러니까. 끝내자. 한동훈은 윤석열과 같이 떨궈져 들어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회를 이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정신 차린 거지, 보수가. 근데 문제는 보수 지식인들은 정신 차리고 있는데, 움직이는 군중들이 너무 보수의 리더들이 타락을 시켜놔서, 예. 무슨 소리냐. 일단은 한동훈 가지고 집권하고 봐야지. 이렇게 되니까. 보수 지식인과 군중들이 분리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 조중동은 한동훈을 밀고 있죠. 조중동이요, 조중동.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과 이제 이른바 제야보수와의 싸움이었죠, 이게. 근데 제야보수가 압도적으로 패한 거죠, 조중동한테. 조중동은 왜 미는 거예요, 한동훈을? 조중동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야보수 수준의 보수적 가치도 없는 집단인 거죠. 그야말로 권력 몰입해드리니까. 아까 그 군중들하고 똑같이. 가장 가까운 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 가지고 해먹자 이런 거는 거고 그래도 제야 보수는 그래도 우리가 보수다. 아직까지 보수 정신 남아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뭐 일방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일단 조중동이 끌고 가는 거죠. 조중동 그럼 빼먹고 또 빼먹으면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야 보수 판단이 맞는 게 자, 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그럼 한동훈 다음은 또 누구냐 이거야. 한동훈 가지고 해먹었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요. 김영철. 아니, 김영철 정도가 아니라, 뭐, 진중권이니, 뭐, 이제, 이런, 보수가 아닌, 저쪽 이상한 좌파 애들 데려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조국이라든지. 심지어 중앙일보가 조국을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수 끝나는 거죠. 자, 그럼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에 확실할 거다. 아,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완전히 반대하고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반대하면서 조건이 예, 제3자 특검 추천을. 글쎄, 그거 얘기 계속 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그 모범 답안을 쓰고 써서 읽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특검에서 제3자 특검이 성공한 게 한 번도 없다가 네. 유일하게 야당 추천했던 박근혜 특검 하나만 성공했고 그렇죠. 그걸 한동훈 네가 하지 않았느냐 어? 야당에서 다 밀어줘 전적으로 밀어줘 네 마음대로 조작 날조 수사해가지고 네가 다 해먹었는데 네가 당장 야당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네가 해먹었던 박근혜 수사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냐 아. 이걸로 받아 쳐버려야죠 그냥 그러니까 너 수사 잘했냐 못했냐 박근혜 특검 때 그러니까 변 대표님 얘기는 계속해서 한동훈 윤석열이가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행했던 행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행태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키고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수가 깨어나고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자기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수사를 잘했으면요 야당 추천 뭐가 겁납니까? 자기들이 그걸 이용해서 온갖 조작을 수사하니까 지금 야당 추천 들어오면은 어우, 자기들처럼 수사할 거 아니냐. 이게 겁을 먹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극구 반대하는 건데, 이건 네. 완전 이율배반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해야 돼요. 박근혜 특검 때 이 두 명이 야당 추천으로 마음껏 수사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최상병도. 어... 이재명 대표는 써서. 써서. 똑같은 멸망을 쓰면 똑같은 멸망을. 박근혜 특검 때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들 써가지고 수사하겠다. 아...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근데 그 한동훈이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겠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또 제3자 특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왜 반대하는지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써드리고 싶어. 한동훈 앞에 읽으라고. 누가 그렇게 했잖아. 너 같은 검사를 쓰겠다. 너 같은 검사를. 완전 팔부림하는 뭐가 문제냐. 네가 추천해라 그럼. 아니 이거 추천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안 돼. 내가 추천하면 김영철 같은 놈 추천하지. 너랑 똑같은 놈 추천하겠다고. 너랑 똑같은 놈들. 그럼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좀 한번 정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최상병 특검은요 이게 거의 이 정권 로비에 그냥 뭐 얼추 설켜서요 핵심 본질이 나와 정말 이 단호한 의지가 있는 특검 수사하지 않으면요 못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두명이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다 권력 시세들이잖아요 맞죠 이건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디올백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양평은 빼고 이거는 양평 빼고 양평 복잡하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디올백은 다 드러났어요. 팩트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3자 특검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이나 아, 이건 파헤칠 게 없어요. 별로 이거는. 있는 거 팩트 다 나왔어요. 조사 수사한 거가 나와서 묶어서 기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한테. 간단하니까 제3자 특검 하자. 이건 김건희 특검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이 이거 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동훈의 정체가 드러나겠죠. 아. 한동훈 정체가 드러나겠죠. 사실상 저도 들여다보면은 디올백은 남이 빼박하는 차이 나왔고. 도이치도 이미 다 이미 검찰에서 다 잡았죠. 조사했어, 이미. 짜맞추기면 돼요, 짜맞추기 하면. 기소만 하면 돼. 네, 기소 네. 안 해서 문제야. 네, 그 정도는 대법원 추천이나 변호 추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황제 수사 그거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네. 쇼야, 검찰 쇼야, 그것도 아니고. 그거 완전히. 하나는 한번, 제3자 특검을 한번 먼저 제안을. 안녕하십니까. 주블리 김병준. 그런 부분이 있군요. 아, 참. 자, 그러면은.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조국 당에서 얘기해왔고 이걸 지금 발의 상정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근데 사실 가장 명분 있는 거는 댓글 공작인데 네. 그건 이제 드루킹 특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 올려서 네. 전 나머지 것들은 뭐 특히 한동훈 딸의 입시비리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댓글 공작 문제는 저쪽에서 먼저 터트린 거 아닙니까? 장해찬 쪽에서. 그렇죠. 길스타퍼가. 네. 그리고 이제 드루킹 특검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이거 하나를 관철시키는데 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 댓글로. 뭐 목숨 걸고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또 친윤, 이철규나 이런 좀 3.1천화 파들은 그거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에 아까 얘기한 범보수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두 개 명분이 좀 떨어지니까 댓글 공작을 한번 관철시켜볼 만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거는 나올 수도 있죠. 제대로 판을 잘 짜면은. 아 그래요? 네, 판을 잘 짜면. 이 김수훈 간사하고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거니까. 아 네. 그때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셔서. 그건 이제 김영철 특검 얘기를 좀 좋아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변 대표님이 정리하신 거는 김건희 특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기소만 한다.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거야. 그럼 너 니네 추천해라. 아니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거는 변협이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 네, 그래도
이걸 은폐는 못할 거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병은 아니다. 그건 야당 추천. 파헤쳐야 되는데. 파헤쳐야 되는데. 안 파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파헤치면은 증거 부족 끝.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한동훈 특검법은 지금 친윤 세력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제3자 특검이든 뭐든 밀어붙여 저쪽에 이제 반한하고 밀어붙일 만하죠. 그거는. 아 그러면 이제 근데 당 대표가 되면 이제 국회가 가을 국회도 있고 정기 국회도 예산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밀고 땡기기. 뭐 맨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둘 다 이제 대권 주자니까.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안들이 수두룩히 있을 텐데 그걸 네.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요청을 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이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네. 요청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안 하고 있으면요. 한동훈은 여당 대표로서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요구할 게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흔히 말하는 경제 같은 경우에 이 운영하는 법들을 많이 바꾸는데 네. 그거 법을 야당에 요구하면 야당은 특검 하나 받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특검이 통과되는데 이 작자들은 요청을 안 하니까 양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하고 지금 이제 그 김건희 그 뭐 따로 불러서 예, 비공개한 예, 거 이 예. 문제로 막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원석이는 한동훈 쪽하고 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창수는 새롭게 예. 편성된 윤석열 김건희 직계 아니에요? 예. 이 검찰 내부가 이반된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이면 끝나는데요. 네. 끝난 거죠 이 싸움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9월에 퇴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뒷방 늙은이가 왜 오라가라 하냐? 안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이제 위에서 이미 검찰총장 이제 준비 중일 거고 네. 아마 내부적으로 알려지겠죠. 그럼 끝나는 거죠. 아. 그 이원석은 마지막에 쇼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쇼하고 네, 나가는 쇼하고 거죠. 그러니까 부부장 검사인가 그 사람 누구지? 직접 수사한 사람. 그 사람이 사편 썼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가서 만류해서 반려했대. 아, 그래서 쇼구나. 쇼, 마지막 쇼하고 그냥. 이제 이 사람 이원석도 이제 나가서 이제 롯 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지나 하면 개선하고 나가는 거죠. 뭐. 근데 궁금한 게요, 변 대표님. 참 이게 하여튼 이제 뭐 임기가 안만 3년 남았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최근에 뭐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이거 기생하면서 살 거라고 보십니까? 뭘 할 거예요, 도대체? 어? 저는 결국 좀 버티다가 예. 어느 순간에 개헌 카드가 나올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올 연말 안에 예. 아, 개헌 문제 예. 개헌 카드로 아마 이 판을 정리해서 일단 이제 자기 사후 보장을 해놓을 거예요. 임기단축 개헌. 근데 임기단축 이제 밀고 당기기 하는 거고 임기단축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게 아직 3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임기단축 개헌한다는 얘기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뭐. 김두관 후보가 그 얘기했던데. 아니, 임기가 무슨 1년 6개월 남았다. 이랬을 때 한 6개월 봐준다. 이건 모르겠는데, 3년 그렇죠. 남았는데 2년을 보장해 줬다는 거는, 야. 이건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죠, 이건. 2년 동안 너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기단축 가지고 밀고 당기는 게 국민적 쇼고 네. 적당히 윤석열이 이제 내각을 좀 넘겨주겠죠. 내각을 넘겨주고 대통령 권한을 줄이면서 자기의 이제 이 사후 보장을 이제 받는 이 방식을 취할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이거 아니 그 개헌을 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탄핵 시킨 다음에 업무 정지 당했을 때 개헌을 하려면은 각계각층이 윤석열을 끌어내고 다 뭉쳐서 이래 덤벼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끌어내린 다음에 하면 그 사람들끼리 해야 돼, 그 사람들끼리. 근데 지금은 윤석열과 개헌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야비죠, 이거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윤석열의 카드는 그거고, 그거를 지금 김두관도 얘기하고, 조국도 얘기하고, 이준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김두관 후보는 왜 그걸 갖고 기자회견을 했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범 개헌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
박지원 씨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게 국민적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 이건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개헌 이거에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개헌은 막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원래 개헌을 하면은 야당의 대권 주자가 반대해서 개헌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왜 권력 분점을 합니까? 그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지금 저 사람만 사라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야, 이준수 얘기 좀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준수 얘기의 변진 대표님과 관계성 전에 어제 이준수 청문회 안 보셨겠지만 하여튼 잠깐 보셨어요? 아니, 제가 계속 밖에서 일정에서 못 봤는데 이준수 청문회 어때요? 오늘 또 하긴 하는데 뭐, 못 봤는데 뭐 모르겠어 보지 못해 아, 법인카드가 좀 심각했구나 저 사람은 야, 저 사람 나는 그래도 보수 쪽에서 개혁한 줄 알았는데 어우, 저렇게 도덕성이 없어가지고 뭐 아, 하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BC 노조하고 싸우겠다 하면은 법인카드부터 절절해야지 사내카드 아닙니까? 그럼 노조가 다 아는데 저래가지고 뭘 싸우냐 이거죠. 그 대전의 성신당이라고 유명한 그 베이커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빵도 사 모양이야. 그거 자기 돈 사 먹으면 되지. 그 참 그 사람들 그 김장겸도 그렇었고, 그러니까 네. MBC 내에서 보수파는 사람들이 노조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런 거는. 아. 저런 게 걸리면서 뭘 싸웁니까요? 자, 그거 미디어 워칭가 쓰신 것 같은데 이준수가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두고서 거짓 선동이었다. 아, 그게 뭡니까 뭐냐, 이거는? 그게 뭐냐면 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제 재판까지 연결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 제 재판에서 이제 뭐 갑자기 증거 증인을 다 날려버리고 막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구속 기도를 55인 좌우 지식인이 성명서를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판사가 그걸 보더니 4명 실명을 걸면서.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임세은. 어? 이 네 명은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들고 나선 사람들 아니냐. 네. 이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을 인정한다는 얘기냐. 자기 믿을 수가 없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가. 그래서 안진걸은 이름을 한 5번 불렀어요. 그래요? 안진걸 이 사람 그 촛불 때 앞잡이 아니었냐. 그럼 지금 박근혜 탄핵을 무효하자는 얘기냐. 막 해서. 우리, 저는 제가 불참했습니다. 항의서로. 근데 우리 쪽의 이제 편집장이. 아니. 우리가 태블릿이 조작됐다 그랬지 언제 탄핵 무효하자 그랬냐. 아 그리고 태블릿 PC가 다르잖아. 두 번째 태블릿 PC 아니에요? 그? 제 사건 이거는 1PC예요. 1PC인데 아, 이 사건은 1PC인데 아. 어쨌든 그 예를 들면 지금 기소가 된 대 책에도 탄핵 무효 얘기는 없어요. 아. 태블릿 조작만 있고 아. 그리고 당연히 우리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할 때 그게 사전에 양의가 된 거죠. 박근혜 탄핵은 끝났으니까 정리된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 수사한 거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미 국정농단 수사가 태블릿 PC 조작과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탄핵은 아니고 정치적 탄핵은 끝난 거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했으면 그건 따로 잡아야 되는 거냐. 이게 태극기 촛불 연대할 때 이미 합의가 다 끝난 건데. 아. 근데 사실은 범촛불 진영도 그랬었고요. 네. 이쪽 보수도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작을 들고 나왔을 때 네. 민주당 사람들이 탄핵무효 하자는 거냐고 막 떠들기도 했었고 저쪽에 조중동도 송영길 너 탄핵무효 하는 거냐고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시각을 판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런 판사에게 제가 재판을 받으나 마나죠. 탄핵은 다 끝났으니까 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 안에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그냥 태블릿 조작도 다 은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잘못된 시각이 드러났는데 네. 제가 이준수 건도 뭐냐면 왜요? 이준수 건 왜 거기 나왔어요? 이준수 이제 저하고 원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 책도 당연히 봤었고 태블릿 조작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준수 씨가 한 3년, 4년 전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MBC하고 경향에서 나가서 이준수를 공격하면서 아직도 이런 음모론을 떠드냐 얘기하고 있는데 MBC랑 경향 정도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진숙이 떠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걸 갖고 8년 동안 진실투쟁한 세력이 있고 이미 촛불 태극기 연합이 있는데 좀 더 들여다봐야지요. 이 의미를. 이진숙이 했다고 음모론이라고 박쳐버리면 되냐. 그래서 내가 그 기자들에게 책 두 권을 줬어요. 아, 줬는데 마침 그 판사까지 저러니까 아, 이 시각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재판이 공정하게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변 대표님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강조하셨지만 촛불 국민들이 1600만 명이 일어나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하고 그거는 사실상 박근혜의 국정농단이었던 거죠.
진짜 더 쉽게 얘기하면요. 더 이상 이 나라를 박근혜한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그렇지. 정치적 의사표시인 거고. 그렇다고 조작해서 감옥 집어넣는 얘기 했냔 말이야, 언제, 촛불이. 그러나 이제 결국 거기에서의 윤석열 4팀에서 했던 그 한동훈과 그 팀들이 했던 수사에서 조작을 해서, 태블릿 PC, 2차 PC를 조작을 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이걸 기소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다시 잡아야 된다.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거기에 예. 조작을 했던 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끌어내야 된다. 저는 이게 간단한 게 네. 그 박근혜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3월 10일 날 탄핵이 됩니다. 헌재에서. 예. 그 뒤로는 촛불 나오지도 않았어요. 박근혜가 구속이 되든 말든 그거는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국민 전체적으로는 일단 박근혜한테 나라 못 맡기겠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날린 거 아니에요? 날려버리고 끝난 거야. 끝난 예. 거야. 아. 그럼 그 뒤로 사실 박근혜가 구속 안 되게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무리하게 구속하냐?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윤석열 한동훈이 쓸데없는 거를 조작하고 날조에서 했단 말이죠. 아. 그럼 그건 그거대로 또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이거 소리만 잘하는데 우리가 촛불리고 언제 수사 조작하자 그랬냐? 그렇지. 박근혜 나가라 그랬지. 언제 조작하라 그랬냐? 안수영이 그렇게 네. 임세훈 소장은 뭐라 그랬어요? 임세훈 소장은 이제 제 책에다가 아예 추천사를 썼으니까 이 안 소장은 이제 아예 재판에 다음에 공판에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해서 아, 그래요? 얘기하겠다 판사들한테. 그리고 손혜원 씨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네. 서강길 대표 이제 제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해서 그래요? 판사 시각을 바로 잡아야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 좀 단기별로 나눠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아, 근데 단기적으로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김영철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게 그럴까요? 가장 큰 날짜 잡혔나요? 날짜가 아니는데 8월 중에 한다고 나오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한동훈 문제가 터지면은 잠시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은 무조건 손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초에 선고가 나올 청담동 술자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한동훈이 몰리면 또 손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댓글 공작은 윤석열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김영철권과 청담동권으로 한동훈에서 손잡으면은 계속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겠군요. 하여튼 5월 동주는 아니네요. 5월 동주는 아니에요. 그죠? 같은 배를 탔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전두환 노트 생각하면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백담사도 보내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예. 결국은 같은 배 타고 왔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거보다도 더 탄탄하다.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